자, 모든 국민의 3대 운동을 측정하는 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이분이 되게 운동을 잘하기로 평판이 나 있어서 저희가 직접 대구까지 날라왔습니다. 자, 그럼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킹기훈님이십니다. 와, 오, 좋아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납치 김기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기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대구까지 왔잖아요. 예. 지금 이곳이 어딘가요? 여기가 이제 제 아는 형님 중에 역시 트레이너라고. 아, 반갑습니다. 아! 유튜브 가족들 반갑다. 국내 최초 비만 트레이너 역시 트레이너 형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어떻게 좀 친하신 친구신가요? 아, 네. 얼마 이렇게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이제 그 선배죠.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좀 오래 알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럼 어때요? 형 기훈이 같은 경우는 운동보다는 조금 사움 쪽을 잘 하지 않나. 어떤 의미요? 사움. 사움? 남자. 아, 사움을. 아, 사움? 3대 운동하면 몇 정도 나올까요? 아, 기훈이 같으면 일단 외형상은 한 3대 5면 그냥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아, 외형상은? 네. 어. 아, 근데 형이 있는데 죄송한데 요기 빨리 설거지 좀 나와주세요. 저희 놓쳐야 됩니까? 저희 언제 빠집니까? 아니, 여기가 이제 이 형님이 운영하는 조수석 디테일이라고. 네, 아, 네. 사실 외관 보면 사실 안 믿음직스러운데 여기 들으시니까 그래, 잘 가르칩니다. 네, 그대로 나가주시면 돼요. 네. 네. 역시 트레이너 형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네. 갈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김기훈님의 3대 측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은 제 벤치프레스 진행할 건데 네, 네. 저희가 일단 60kg를 세팅해놨거든요. 네, 60이요? 네. 에이. 아니 계속 올리시면 되니까. 지금 몇 kg입니까? 지금 60이에요. 이야! 아, 소주 올라. 와. 저희가 무게를 진짜로 잘못 올렸네요. 아, 너무 가벼워가지고. 자, 그러면 킹기훈님의 2차 시도입니다. 벤치프레스 80kg. 8! 예. 그리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업! 와! 아! 아. 무게 어땠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무게를 물론 오래 카메라인 건. 와! 자, 예. 그러면 90kg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예. 자, 하나, 둘, 셋. 오늘 100으로 가시죠, 바로. 괜찮으세요? 예, 예. 아, 진짜? 100은 들어야죠, 사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이거 좀 비밀인데 이 몸무게가 5kg 정도 나가거든요. 보고 가겠습니다. 어? 조심하세요. 오! 깡 소리 들었나요? 이 뻔배!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와칸다 포에버 하기 전에 뻔배! 이거 그분 하잖아. 와칸다 포에버! 힘드셨습니까? 예예. 예.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들으세요. 자, 여기서 자, 들으세요. 아, 운전 들어요. 자, 들으세요. 90에서 100으로 올렸죠? 네. 제가 그럼 95kg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 95? 예, 예. 아, 들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하시죠. 빼. 자, 하나, 둘, 셋. 어, 가볍다, 가볍다. 자, 이제 혼자 미세요. 자, 미세요. 미세요. 자, 그러면은 아쉽게도 우리 킹킹님이 아, 뭐, 엄마 봤네. 벤치프레스 원RM은 90kg입니다. 아이고, 뭐 이 정도면은. 자, 아, 데드그립 굿입니다. 근데 제가 뭐 밑밥 갈라 왔는데 제가 허리가 몇 주 전에 다쳤었거든요. 밑밥은 아닙니다, 진짜. 어, 저희가 일단 60에서 시작할 건데 예, 예. 어떻게 보면 경력급 분들은 이게 원RM이에요. 아, 근데 네. 너무 약하지 않나, 60. 그래도 이제 천천히 네, 예, 확 올리면 되니까 네, 예, 60으로 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
자, 그러면은 이제 기훈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백 하시죠. 백. 아, 바로. 예예. 그러려면 백은 먼저 보여드려야지. 백 정도는 돼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3회 자리.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계산을 찍어야 되니까 일단 그래도 100kg 가볼게요. 예. 자, 업! 어, 좋아요. 아, 소리 없나? 제가 근데 아까 사실 좀 말씀드렸다시피 허리가 지금 사실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손으로 하거든요. 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한손 대들이. 예. 그럼 그 몇 킬로 하세요? 150 정도. 120으로 가도 상관없지만 110으로 예. 가겠습니다. 아, 천천히? 예, 예. 아, 그럼요.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0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그럼 5kg씩만. 예. 자, 업! 와! 여기 110kg는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로 예, 예.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레플 스텝이 가능해요. 저는 지금 예, 예.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하지 말라. 사실은 좀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싶지 싶잖아요. 아, 이런 거 좀 사실은 나 120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한번 쓱 들면 돼요. 자, 업! 좋아요. 어, 뭐 아무렇지 않은 기분인데? 아무렇지 않은 기분. 숨 쉬는 거랑 비슷한 느낌. 저희가 또 컨디션을 고려해서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 이거 이동하면 치는 거 못 드릴 거예요, 사장님한테. 아니, 자, 저희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왔네요. 예.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예. 저희가 일단 세팅이 60kg예요. 예. 네. 나 몸풀기 겸 꼭 다칠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60kg 도전입니다. 네. 자, 고! 업! 와! 스쿼트는 네네. 진짜 체중에 비례해서 많이 들 수 있거든요. 네네. 딱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이제 한 마리 많이 나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젤 내리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더 앉으면 이게 넘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본인 몸에서 체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90까지죠, 90. 자, 90kg 도전! 어! 아! 오늘 스쿼트를 잘 하신다. 그래요? 아, 근데 진짜 본인도 느끼잖아요. 별로 힘들지가 않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럼 저희가 일단 지금 네. 300kg는 지금 달성했어요. 더 도전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럼 좀 더 해야죠, 그래도. 본인이 이제 300에서 한 몇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스쿼트로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0-30 정도 올릴 수도 있지 않나. 아, 20-30 정도? 네. 그럼 저희가 좀 무리하지 않게 네. 350 정도만 목표로 하고. 예, 예. 괜찮잖아요. 깔끔하네요, 350. 네, 50 정도 깔끔하게. 10-10 올리시죠, 110 가시죠. 예. 자, 도전! 저희가 이제 30kg 남았어요. 지금 여기서 20kg 증량하고 10kg.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 130kg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140kg.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 성공이냐, 실패냐. 이곳에 다 달려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고! 혹시 내려갔다가? 어! 알림 설정해라 까싸야. 자, 그래서 우리 김기훈 씨의 3대는 저희가 350 측정됐습니다. 지금 땀도 많이 흘리시고 진짜 운동을 했다라고 느껴지는데 본인 오늘 해보니까 어땠어요? 오늘 해보니까 사실 좀 처음에 허세를 좀 많이 불었는데 사실 운동 안 하니까 좀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진짜 몸이 많이 녹슬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3대 측정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랑 킹규님이랑은 군면이 있는데 네, 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기분 좋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아서 너무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바랑 예. 그 형님 구독자 여러분들 예, 저는 이제 킹규님이라는 사람이고요. 처음 소개를 좀 덜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3대를 사실 측정할 일이 인생 살면서 있을까 싶었는데 마랑이님이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3대를 측정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뭐, 여러분들 같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지금 못 하시더라도 그래도 집에서 하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서 김기훈님 팬분들은 또 같이 한번 운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기훈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